최근에 조금 뭔가 트렌드하다라고 할수 있는 구이드의 구구이. 아니면은 좀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함을 연출할 수 있는 알든의 990. 그 중간에 어떠한 밸런스를 갖춘 어떤 라스트 쉐입의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저 나름대로 좀 생각이었어. 그두 제품이 보이진 않는데, 제품에서. 아, 그렇지. 그렇죠. 지금 보이진 않지. 그 제품이 보이면 안 되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저희 이제 제품을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다시 여기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이번 시즌에 처음 출시된 바로 로퍼하고 더비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품하고는 조금 다른 포멀한 느낌의 로퍼하고 더비를 뭔가 조금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어떤 라스트의 쉐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조금 좀 힘이 들었거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뭔가 손쉽게 착용하기 좋은 어떤 쉐입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는 게 최대한 좀 중점적이었고, 그래서 탄생한 아이템들입니다. 아 근데 이거 뭐 근데 이거 그 금액 얘기해야 돼 그러면 할인이 그냥 얼마 들어가요? 40% 40% 40% 안 들어가? 들어가요? 신제품인데 불프니까 시원하게 40%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넘게 뭔가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저 역시도 사실 처음 써보는 소재예요. 말가죽. 원래는 이제 뭐 소가죽도 그렇고 양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샘플 작업을 했었는데 가장 마음에 든 거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이제 컨택된 말가죽입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사용하는 말가죽입니다. 이게 그 로퍼랑 더비. 네, 로퍼랑 더비. 네. 소가죽에 대비했을 때 이게 큰 장점이다라고는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사실 없어. 그 디자인에 어울릴 법한 가죽을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지 지금 현재 이 가죽이 무조건 옳다, 좋다라고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말가죽을 쓰인 이유는 이 광택감 때문에, 광택감. 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없지도 않은 이 적당한 광택감. 그리고 제가 일부러 좀 신발을 좀막 신어봤거든요. 이 가는 주름이랑 워싱감이 소가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갈때 신고 왔거든요, 이거를요. 적당한 그 셋업을 입고 착용했을 때도 괜찮았고, 큰 바지에 개성 있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거기에다도 크게 무리 없이 붙어요, 이 신발이. 그런 점에서 이게 확실히 이 신발이 더비로서는 되게 다양한 걸 소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에이징이 가면 갈수록 내 스타일대로 뭔가 이제 맞춰지는 게 되게 고급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말가죽 같은 경우는 베지터블 말가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부로 얘기한 것 같이 자 이제 착용했을 때 주름이라든지 에이징이 소가죽하고는 또 다른 무드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큰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창, 레더솔을 접목시킨 제품입니다. 홍창하면 사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미끄러움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아래 착용을 다 워싱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처음 홍창을 신는 것 치고는 덜 미끄러우실 거고, 여기도 워싱이 가면서 거의 일반 신발처럼 안 미끄럽다고 저는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거예요. 뭐 어퍼에 쓰인 가죽도 그렇지만 이 아웃솔 자체도 전체 다 가죽으로 마감된 거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에이징되어 가는 맛을 조금 한번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조금 더 이제 주름이나 에이징이 약간씩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이사님이 신으시던 신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매니킹 방식은 거의 동일해요. 큰 가죽이나 이제 아웃솔은 똑같이 홍창으로 동일한데, 요거 이제 더비 형식인 거고, 이건 이제 로퍼 형식인 거고. 뭐 전체적으로 로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유니크하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외형상 봤을 때. 근데 이제 각 브랜드마다 특유의 그 라스트의 쉐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라스트를 개발하는 데서 가장 좀 중점을 뒀고 로퍼 같은 경우도 이 앞쪽을 마감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 무드가 전혀 달라지거든. 페니로퍼를 정말 저희 걸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은 아 본인이 이런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페니로퍼 디자인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로퍼 형식에 요 앞에 페니를 꼽을 수 있는 이 디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차별점을 줄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이 앞코의 길이감이라든지 발목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두께라든지 이 앞코의 길이감이 많이 접냐 짧냐에 따라서 이게 좀더 클래식하냐 캐주얼에 달라지거든요. 난좀 클래식하게 신을 거야 하면은 조금 더 앞코가 길고
이 앞에 덮개가 좀 더 올라오는 게 좋으실 거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과 좀 짧은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거는 사실 둘 다 고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클래식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캐주얼한 바지 묻어 있죠. 아,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제품. 말 그대로 이제 데저트 부츠입니다. 근데 데저트 부츠하고 비슷한 게 척화 부츠거든. 아, 척화 부츠하고 데저트 부츠하고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뭐 포멀하거나 캐주얼하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척화 부츠는 이 사이드 부분에 이제 웰트가 아마 둘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저트 부츠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웰트가 활용되지 않고 스티치가 들어갔는데, 일반 스티치 다운 공복 같은 경우는 이 옆면을 보시면 굉장히 거칠게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게도 좀 착용이 가능한데 포멀룩에도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 더 감쌌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변형한 제품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게 지금 출시되긴 했지만 내가 한 가지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뭔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반 데저트 부츠하고는 확실히 느낌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만의, 이거 신어보시면은 아 확실히 컬러만의 라스트의 어떤 쉐입은 다르네 라는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죠. 저희 슬로건 자체가 클래식 캐주얼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쪽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한 결과가 느껴지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쪽 라인을 좀 얄쌍하게 뺐고, 이 안쪽도 보시면은 가죽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들어가, 이거 너무 후기면 안 돼서 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안쪽 가죽도 따로 내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공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우선 저희가 안감을 안 쓰고 싶다 보니까 이 뒤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뒤축이 무너지는 거를 손보느라고 좀 많이 고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러버솔과 이 어퍼의 부착하는 방식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집을 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많이 좀 샘플링을 봤던 제품입니다. 왜냐면 이거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 이 라스트 만든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한테 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더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만들 때 제일 중점적인 건 이제 소재 선택입니다. 이 앞코의 쉐입이라든지 전체적인 발목까지 올라가는 이 부츠의 쉐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소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서 고민했을 때 이 제품은 이제 카프 스킨이 적용된 제품이어서 부츠를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 부츠 같은 경우에는 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라인 살리고 싶어가지고 첼시 그 밴드 라인을 다 제거하고 안쪽에 지퍼를 넣어서 조금 더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안 신는 무드인데도 저도 약간 뭐 코트나 뭐 셔츠나 평소보다 좀 작은 팬츠들 이런 거 입을 때 제가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발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감싸주기 때문에 팬츠를 입으셨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실루엣이 그냥 이렇게 유리하게 탁 아마 떨어지실 겁니다. 첼시 부츠도 즐겨 신거나 아니면은 앞코가 좀 뾰족한 것만 신었던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앞코가 좀 뭉툭하고 조금 높이가 잡혀 있고 그 대신 이 라인은 굉장히 유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츠를 경험하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첫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츠가 아닐까. 뭐 이 제품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아 근데 그래도 시그니처니까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혹시 보기 좀 어려운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보여주는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이 좀 잘 담겨져 있는 더비 슈즈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비 슈즈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꺼리시는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착용감이 좀 불편하다. 근데 보통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들이는 시간 없이 처음부터 접해하신 제품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제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선심하고 월형이 들어가는데 뒤쪽에 이제 월형을 제거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접어지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소재에서 주는 느낌도 그랬고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거를 한 제품이에요.
제품은 이제 조금 오랫동안 사랑받을 만한 스니커즈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예전에 어떤 빈티지 테니스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사실 풀었던 디자인이고, 옆면에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흔히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삼선이나 스우시 이런 것들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심플하지만 어떤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런 스티치의 굵기를 좀 바르게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스티치하고 옆면으로 들어가는 스티치하고의 어떤 굵기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디자인에 좀 입체감을 준 제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가죽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젖소라든지 카우 종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팔로 가죽이지만 베이비카프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스니커즈에 사실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검솔이나 여기 들어가 있는 화이트 가죽이나 이 콤비로 들어가 있는 이 스웨이드 가죽이기 때문에 아마 독일군 제품의 바리에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예 다른 제품이고, 사실 이 제품이야말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디에다 실을 수 있게 맞는 제품인 거예요. 특히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이 진짜 예쁘게 나오고, 버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컬러감이 진짜 유니크하고 독특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있다면 저는 내추럴이나 이 버터 컬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이번 기회 좋지 않을까. 항상 디자인을 하지만 디자인에서 제일 중심에 두는 거는 이 제품을 내가 출시했을 때 내가 신을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뭔가 브랜드를 진행하면 사실 판매에만 중점을 둬가지고 아 이걸 한번 대중적으로 팔아봐야지 하고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손이 안 가지만 사실 소비자들한테 반응도 없어 별로더라고. 비슷해. 비슷해.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개인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 제작된 제품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무드하고 상반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만 주력해서 만들었냐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아쉬웠던 점, 아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나도 잘 활용하고 싶었는데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서 만든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즐겨 신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것도 좀 컸어요. 저희가 이제 제품을 볼 때 아, 이 부분이 뭐 이러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러면 좋겠어요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 부분을 또 수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착장들이나 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샘플링을 계속 보고 서로 신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이제 제품이 좀 많이 샘플링을 좀 많이 왔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쉽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쵸. 뭐 차브로라든지 브랜드 매니저가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대중적이고 비즈니스 캐주얼에 어울릴 만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뻔한 아이템 다시 나올 수는 있잖아.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뭐 실질적으로 난 그거를 나는 신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런데 나 역시도 일상에서 내가 즐겨 신으면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아 이런 거를 제안해 주고 싶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샘플링 작업도 많이 했었고 사실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찍을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죄송하다고. 주문량이 많이 밀릴 때 폭주할 때는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저희는 수제하다 보니까 좀 늦게 받아보시잖아요. 원래 기본 뭐 2주 정도 걸리는데 더 늦게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점들이 이제 그런 브랜드 무드에 약간 바뀌고 그리고 제품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게 준비했다라는 거. 그래 뭐 그렇지만 그래도 몬소 스타일 빠지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40%인가요? 네. 이거 얼마예요? 40% 하면 138,000원? 아 138,000원이야? 아 가격적인 부분 제가 잘 모릅니다. 매력 괜찮네. 근데 이거 베이비 이거 버팔로 저희가... 카프 138,800원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이건 가격이 비싼데. 흑수 낮구나. 이렇게 40% 하는 걸로 뭔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